비틀스가 마지막 노래 겟백을 런던 건물 옥상 마지막 공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1년 뒤 해체되죠. 하지만 이 다큐를 보면 이미 1년 전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Obviously, it came to a push between Yoko and the Beatles. It's Yoko. 비틀스의 해체는 여러 이유가 꼽힙니다만 폴 매카트니는 존 레논이 요코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게 진짜 이유라고 했죠. 그래도 멤버들은 각자 활동하며 16곡을 빌보드 1위에 올렸습니다. 밴드나 그들의 해체는 대개 불화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밝힌 해체 이유는 창조의 고통이었습니다. 음반과 안무 창작은 살이 내리고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했죠. 비틀스에 비견되는 팝그룹 BTS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터뜨린 그룹 활동 중단 선언이 세계를 충격과 상심에 빠뜨렸습니다. 해체가 아니라 잠시 쉬며 각자 활동하겠다지만 멤버들이 틀어놓은 속사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해체로 가는 수순 아니냐는 걱정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군 입대가 시작되면 7명이 함께서는 공연은 한동안 볼 수 없겠죠. BTS의 지난 9년은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끝없이 무한 궤도를 달리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멤버들은 모든 힘이 소진된 번아웃을 토로했습니다.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재미가 없었다. 억지로 쥐어짜고 있다. 뭔가 계속 찍어내야 하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었다는 암담한 심정이 이 신곡에 담겨 있습니다. 멤버들은 고통과 좌절의 근원으로 자신들을 한시도 놓아두지 않는 K-POP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사실 기획사 방시혁 의장은 BTS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합리적 계약을 맺어서 K-POP 공식을 깨뜨리는 행보로 성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상장 후 회사가 급격히 커지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짧은 시간에 밀어붙이는 성장주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BTS는 K-POP의 비치자 그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얘기하고 행복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울먹이며 토해낸 그 소원은 제 가슴에도 무거운 돌처럼 얹혔습니다. 다들 따스한 시선과 슬기로운 지혜를 기울여 BTS가 행복한 얼굴로 함께 돌아오기를 세계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였습니다.